안녕하세요. 엔트리 게임 제작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박혜정입니다. 여러분은 단계별로 게임 화면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처럼 바뀌는 화면 하나하나를 장면이라고 부릅니다. 엔트리는 여러 장면을 사용해서 게임이나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실행 화면에서 장면일 옆에 있는 장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장면2가 새롭게 추가되었죠. 장면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장면이 이름에서 클릭한 후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게임이라고 입력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면의 이름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면을 삭제해 보도록 할까요? 장면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하고 싶은 장면 오른쪽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면 추가 삭제에 대해서 알았으니 두 개의 장면, 집과 학교를 추가해 학교를 클릭하면 학교 장면으로 바뀌고 집을 클릭하면 집으로 장면이 바뀌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면 추가를 클릭해 장면을 추가합니다. 장면 1을 클릭해서 이름을 집으로 수정합니다. 장면 2의 이름은 학교로 수정합니다. 자, 이제 추가된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집 장면에서 클릭한 후, 기존에 있던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목록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카테고리에서 배경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실내에서 선택한 후 거실 이 e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학교 배경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 장면을 선택한 후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배경 카테고리에서, 실내를 선택한 후, 교실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을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집에서, 집 장면에서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집 장면에 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 집 장면을 선택한 후,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에서 화면 위쪽에 오브젝트 선택 옆쪽에 있는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글 상자 내용에 학교로 라고 입력하고 글꼴은 코딩 고딕체로 지정하고요. 글자 굵기는 굵게로 글자색은 검정, 글자 배경은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학교로 글상자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학교로 글상자의 위치를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학교 장면을 선택한 후,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글상자 탭을 선택한 후, 글상자의 내용을 집으로 라고 입력하고, 글꼴은 코딩 고딕체, 굵기를 굵게,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 글상자 배경색은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으로 글상자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장면을 만들고 글상자를 이용해 각각의 장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글상자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았습니다.